라면 먹을 사람. 예, 이번에 보여드릴 건 V 에너지, 예, 에너지 드링크인데요. 예, 250mg으로 108kcal, 고카페인 함량으로 카페인 함량이 78mg 들어있다고 합니다. 옛날엔 편의점에서 보였는데 요즘은 편의점에서 안 보이고 대형마트 가니까 있더라고요. 이마트 가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은 77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뉴질랜드에서 온 프리미엄 에너지 등급, 프리미엄 에너지 음료수고요. 영양 성분을 한번 보시면 열량, 당류가 좀 많죠. 26.5g, 지방 뭐 그런 거 없고 나트륨도 좀 있고요. 뭐 비슷비슷합니다. 에너지 음료 그 설탕 꼭 들어가고요. 구연산, 이산화탄소, 구연산 나트륨, 과라나 추출물, 타우린, 카라멜 색소, 뭐 다양하게 들어있네요. 비타민도 많이 들어가 있고, 제품명이 V라고 그러네요. 그냥 이름도 참 애매하네. V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외계인 나오던 영화가 TV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. 뉴질랜드가 원산지고요. 활황이라는 데서 수입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. 아, 옛날에 그 편의점에서 봤다는 건 이 제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먹어볼까요? 에너지 음료는 골고루 다 먹어보는데. 어우, 지금 따르는데 냄새가 뭔가 독특한 향이 딱 느껴집니다. 예. 색상은 일반 그 맥주랑 비슷한 건데 지금 탄산은 좀 덜하죠? 보통 이렇게 보면은 탄산이 많이 올라와서 거품같이 쌓이는데 탄산은 별로 없네요. V, 넌 거기서 V 하고 있어라. 어우, 맛은 좀 강렬한 편입니다. 향은 딸 때는 좀 느껴졌는데 또 지금도 잘 안 느껴지네. 뭐 그냥 그 뭐 하식스나 뭐 그런 거랑 큰 차이는 없는데 그보다 좀 진한 느낌이고요. 그렇다고 무슨 뭐 그 레드불스만큼 진한 건 아닌데, 예, 좀 톡 쏘는 맛은, 아까 탄산이 없어서 톡 쏘는 맛은 없긴 없는데 좀 그런 진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. 이거 먹으면 정신이 바짝 들려나요? 예. 도 좀 땡기긴 하네요. 네, 참고하셔서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대형마트 가시면 가끔 보실 수 있고요.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